안녕하세요. 어디든 멀리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 2월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니시의 김사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해지는 소식, 궁금했던 소식 지금 만나볼까요? 준비 됐나요?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인천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인천 글로벌 서포터즈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모집해 SNS 우수 인재로 최종 선발된 50여 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13일 개최된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관한 질의응답, 서명운동,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인천시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인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 중인 인천 글로벌 서포터즈의 활동 지켜봐주세요. 저도 항상 인천을 사랑하는 인천 서포터즈입니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총 사업비 5,041억 원을 투입해 가주IC부터 서인천IC 구간에 총 연장 4.5km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기본 계획을 완료하는 등 건설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지하도로 되면 교통도 뻥! 가슴도 뻥! 뚫리겠죠?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작됐습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도약시켜줄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와 제약바이오 실용화센터의 합동 착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의 경우 완공되면 연간 2천여 명의 전문 인력이 양성돼 바이오 업계의 전문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실용화센터는 공정시설 및 장비를 제공해 바이오 연구와 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센터의 준공과 함께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거듭날 송도 국제도시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인천 송도 날로 크는구나. 한 줄 읽어줄게요. 쇼지슈. 제1회 인천사랑 걷기 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걷기 대회는 함께 걸으면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는데요. 여러 체험 부스와 포토존 등을 설치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대회 10일 전에 접수가 마감됐대요. 이회 때는 제발 저도. 인천 수인선 하깅역 신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수인선 송도역과 인하대역 사이에 들어설 하깅역.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하깅역 주민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하는 1883 인천 맥강 파티가 열렸습니다. 맥강 파티는 맥주의 맥, 닭강정의 강을 합쳐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미국, 대만 등 10개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 3,0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분들 당맥의 매력에 아주 그냥 푹 빠졌겠는데요? 큰일 났어. 벨기에 겐트대학교 부설 해양연구소 마린 유겐트가 송도에 들어섭니다. 마린 유겐트 코리아가 설립되면 글로벌 공동해양연구개발부터 인재 유입까지 해양도시 인천의 K해양 첨단산업이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대요. 글로벌 도시 인천! 해양도시 인천! 아자! 아자! 이상 짧지만 들어보면 아주 유익한 인천 이슈 이니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끝! 끝! 끝!